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벚꽃잎 사이에 피어난 그런 녹색의 푸르름이 딱 느껴지지 않니? 봄이다. 벚꽃이 폈어. 정말 만개했잖아.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슈트림 보수박이 온 친구들 환영해. 와, 감사합니다. 파트너 친구들이 함께 토크하는 자리니까 우리 편하게 말을 놓도록 하자. 좋아. 그래. 시청자 친구들도 주디, 주드가 누군지 궁금할 것 같아.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 인테리어 팀에서 시공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디라고 해. 디지털 서비스 팀 주드야. 반가워. 우와. 무슨 뜻이야? 주디 주드? 주디가 유토피아에도 나오잖아. 활발한 성격이랑 나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주디를 하게 됐어. 유토피아에 나오는 캐릭터도 잘 어울려. 주드는? 선배가 추천해준 이름인데 주드라고 했더니 계속 옆팀 팀장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더라고. Hey Jude. 아, 그럼 우리 이제 먹어볼까? 따다다단단. 촬영날이 3월 5일인데 출시된 지 약 일주일이 됐잖아. 출시되고 많이 먹어봤어? 엄청 많이 먹어봤지. 1일 30g을 실천하면서 살이 많이 쪘단다? 슈크림. 짠. 몸에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연인들이 달달하게 먹기 딱 좋은 음료 느낌이야. 미터 땡땡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프로모션에 띠임이 있잖아. 띠임 3월이 미터 블루밍 모먼트. 왜 나만 해? 4월이 블라썸이야? 미터 에너제틱 모먼트. 그래 좋아. 왜 에너제틱이겠어? 만물이 피어나는 생기로운 그런 달이 4월이잖아. 그런 프로모션에 음료 푸드들이 또 찾아온다고 하네. 너무 기대되지? 너무 맛있겠다! 젠지 패널들을 모신 이유가 프로모션에 어울리는 패널들을 모시기 위해서. 몇 년생이지? 98년생이야. 나는 97년생이야. 우린 몇 년생 같아? 대답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푸드가 들어올지 말지야. 97년생? 푸드 먹어볼까? 치킨 머쉬룸 멜팅 치즈 샌드위치야. 맛있겠다. 오수목 본 사람은 알겠지. 파트너 특 안부터 본다. 카르보나라에다가 빵 찍어 먹는데 거기 닭가슴살 올려서 먹는 것 같아. 너무 바삭한 것 같아. 겉바 속촉.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나? 너무 맛있는 것 같아. 할라피뇨 같은 게 있긴 하다. 좀 매콤해. 살짝 느끼할 것 같은데 매콤한 맛이 나네. 맞아. 버섯이 식감이 되게 좋다. 치킨 식감이랑 되게 달라. 우리 팀원들은 밥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때가 많은데 바로 별다방 가서 픽업해서 와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인트로 때 잠깐 슈크림 라떼 이렇게 먹어보긴 했지만 이번에 슈크림 라떼를 아주 길게 만날 수 있다는 거. 3월 프로모션에 출시를 했지만 4월까지도 즐길 수 있다. 나 항상 휘핑 마니로 먹어. 아 그래? 그게 너구나. 그게 너야. 빠듬 빠듬빠빠. 이거 알아? 알지. 90년대 약간 밈인데. 90년대잖아. 근데 어디에 나왔는지 몰라. 몰라? 게임 캐릭터가 세상에 못생긴 애가 하나 있대. 두비두밥. 주드가 지금 주드야. 내가 주드야. 내가 주디야. 주드가 디지털 서비스 팀의 온라인 서비스 맞다. 파트잖아. 어떤 업무라고 있을까? 스타벅스 앱이랑 웹에 서비스를 기획한다. 신규 서비스들도 기획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최근에 런칭한 퀵오더도 혹시? 맞아, 우리 팀에서 한 서비스가 맞아. 그렇구나. 잘 모르겠으면 왓츠 스타벅스라는 스타벅스 TV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또. 주디는? 인테리어 팀에서 현장 설명회부터 해서 오픈 때까지 모든 걸 이제 다 총괄해서 하나를 매장 오픈을 하고 있어. 동호로점 3월 7일에 오픈을 해서. 아이고, 동호로점 파트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디 위치냐 어느 상권이냐에 따라서 또 다 인테리어가 다르거든. 맞아.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인테리어 팀에서 또 잡고 있구나.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본 질문 있잖아. MBTI 뭐야? 맞춰줘. ENFP.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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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장 올 때부터 전화를 막 되게 엄청 큰 소리로 하더라고. 뭐야? 난 ENFJ야. ENFJ, ENFP로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 나도! 못 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오늘은 또 이런 거 땡기는데 그렇다면 제 추천을 하면서 그렇지. 해주시는 게 너무 정점인 것 같아. 길을 얻고 와.
제이다 보니까 또 써야 돼, 이것저것. 스타벅스는 시끌시끌한 와중에도 딱 앉으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멋져. 맞아. 그러려고 가지. 스타벅스 매력을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입사를 했다. 딱 한 가지 요인. IT 관련된 직군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먹을 것도 뭔가 빼놓기 싫은 거야. 산업과 직무가 딱 맞는 이곳이 나의 일터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었어. 나는 취준하면서 학원을 다녔거든? 스타벅스 매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여러 개가 매장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랑 또 엄청 많이 협업할 거잖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친절하고. 주디 혹시 이거 모르면 잠시 제 자리로 와보시겠어요? 이 부분도 모르셨구나. 지난번 아이돌 이번 음료는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브루야. 폼이라서 이렇게 빨대 없이 먹는 거야? 빨대 없이 먹어야 더 좋아. 어이 고소해. 달달한데 끝맛은 커피가 나와가지고 후식으로 맞아, 먹기 맞아. 너무 좋은 음료 같아.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피스타치오 크림 라떼보다 덜 단데 피스타치오 맛이 나서 더 맛있어. 엄청 단 거는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콜드브루가 쌉싸름해서 페로로시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 더 재밌는 게 위에 토핑이 있어서 식감이 씹히는 게 있잖아. 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짜 안 받아준다 오늘. 젠지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복지 어떤 게 있을까? 백화점 할인을 진짜 좋아해. 20%나 할인이 돼. 일부러 백화점에 가게 되는 거 막 할인 받아서 사려고. W 컨셉 알아? 아하! W 컨셉 앱이 있는데 거기가 20%가 할인이 돼. 거의 모든 의류가 쇼핑몰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럼 다음 푸드 먹어볼까? 이번 푸드는 피스타치오 핑크 롤이야. 더요스 돌산디티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맞아. 안 먹어봤지? 으악! 안 가봤다. 요새 젠지는 으악! 이러는구나. 으악! 밖에는 또 벚꽃이 지금 흩날리고 있잖아. 맞아. 위에도 지금 벚꽃잎을 표현한 그런 색깔. 피스타치오가 벚꽃 위에 살포시 앉아있네. 헐, 여기 안에 초록 색깔. 그게 바로 피스타치오 크림. 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달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달진 않아. 안 달아. 맞아. 벚꽃잎 사이 표현한 그런 녹색의 푸르름이 딱 느껴지지 않니? 너무 예쁘다. 진짜 맛있다. 핑크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그냥 초콜릿인데 나는 피스타치오랑 같이 먹었거든.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에는 데니쉬의 약간 그런 느낌? 데니쉬가 층층이 쌓여 있어서 식감이 결결이 이렇게 뭔가 씹히는 느낌? 그 사이사이를 피스타치오 크림이 탁 스며드는 느낌이 너무 좋다. 콜드브루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패키지랑 색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봄스럽잖아. 그치. 자, 이번 푸드는 퀴즈야. 꼴등 뭐 있어? 꼴등? 꼴등은 그때부터 안 나와. 뭐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오, 전화번호 뭐 알아? 응? 나 태어났을 때인데? 아버지 이름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지고 집으로 전화 걸고 막 그랬잖아. 아, 그거 사생활친 아니야? 그때는 그런 개인정보법 이런 게 더 없었지. 응팔에서 본 거 같아. 전화번호 좀 가져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너겠게? 뭐야? 난 알지. 나도 알지. 나도 알아. 뭐야? 디스크인데 필로 필로 마약이야. 으악! 필로피? 필로피 디스크. 필로피 디스크. 다음 세대가 이제 CD! CD는 아는데. 근데 재밌다. 근데 이거 가로붙는 맞지? 근데 안 써봤어. 첫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어? 아니. 다행이다. 세대 차이 날 뻔했네. 옷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해볼까? 오늘 먹었던 메뉴들이 프로모션 카피처럼 에너지를 뿜뿜 할 수 있게 해주는 음료 푸드도 있었던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불러줬으면 좋겠어. 으악! 자, 오늘 소영어먹지 4월 프로모션 오늘 만나봤는데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해. 그럼 안녕! 안녕!